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영희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미회담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신중치 못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PVID 완료 후에 보상을 하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자유한국당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 서한이라는 공개 서한을 보낸 겁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익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은 돌출적 행동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현재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망정, 북미회담에 부담 주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도입을 주장해서 미국 조야로부터 부정적 평가나 듣는 등 외교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는 평양올림픽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 조롱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한 번의 외교 망신이 될 공개 서한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